맞습니다. 진 형은 아마도 제가 숙소에서 만났을 거예요. 맞아요. 네, 숙소에서 아름답게 제가 네? 언더웨어만 입고 있었죠. 아 맞아요. 네. 색깔도 네. 기억나요. 네네네. 뭐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고요. 우리 태형이는 아버지랑 같이 서울을 상경을 해서 숙소에 들어. 너무나도 아직도 기억이 나봐요. 그리고 모자를 뒤로 쓰고 있었고요. 아 맞아 맞아. 보고 아 저 친구 정말 개구쟁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죠. 네. 그나저나 참. 네. 저 같은 경우는 지민이는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오디션 그 영상에서 통해서 지민이를 처음 봤어요. 맞다 맞다. 그래서 저희 그때 같이 있었던 멤버들 중에 오 쟤 춤 잘 춘다. 거짓말하지 마세요. 내가 다 들은 얘기가 있는데. 연습실 앨범방에서 처음 봤었어. 연습생들끼리 그 레슨 받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 연습실 앨범방에 다 가던가 그런 방에 다 모여 있었었는데 그때 진영이 제일 큰 어깨 또 앉아라고 했었던 게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남고 굉장히 큰 첫인상이네요. 첫인상은 기억나시나요? 솔직히 잘 안 나요. 그렇겠죠. 아, 그때 정신이 처음씩 기억나는 게 이제 빨간색 언더웨어 그리고 빨간색 언더웨어 온몸에 빨간색 스냅백을 쓰고 있었어요. 진 씨는 제가 지금 많이 사랑해요. 좋은 첫인상이네요. 야, 첫인상부터 사랑한다니. 연습실에서 만났었는데 저희 B는 후합니다. 후하다. 아주 후해요. 뭔가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일 있으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내가 사겠다 하고 저번에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. 그거 그 가격 들었을 때 와 이 정도로 대접을 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때 보고 위에 이 통은 크구나. 감동했어. 통 큰 남자. 후 뼈도 통 크고 있고요.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일 있으면 본인이 먼저 이게 대접을 한다고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그때 보고 위에 이 통은 크고
지민이가 진짜 잘 어울리긴 하겠다. 어차피 운명은... 아니 근데 내 앞에 누가 진이 걸리면 나는 면제인 거잖아. 왜? 왜? 하니까요. 야! 왜 섭섭하게 그래? 그만 지민아 섭섭한 소리를 해. Yeah, 이거 약간 그 와 박지민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진영. 야 너 진짜 잘생겼다. 형 모델 들어가. 박지민 니 한번 봐봐. 야 이거 약간 그 와 박지민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진영. 야 너 진짜 잘생겼다. 형 모델 들어가. 지금 아 쪽쪽해. 네. 됐어. 그걸 왜 형이 결정해? 해요. 모델 까탈스럽네.